자, 우리 다시. 자, 모던나 기본 리듬 같이. 자, 셋, 넷. 딴, 따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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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자, 이 부분, 자, 공 피킹 부분에서 정확하게 스윙을 해줘야 돼. 그냥. 이게 아니라, 따, 따다다다, 따다다다, 딴다.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자,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또안 돼요. 그때 이제 병훈이 같은 경우, 물론 잘했어요. 어려워. 그렇게 하면 노래하기 힘들어. 근데 그게 잘안된 거, 한마디로. 실전에서는 좀더 거기가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좀 딱딱하게 가는 거지. 그럼 약간 리듬감이 떨어지게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냥 치게 되면, 따, 으따다다다, 으따. 박자는 맞아요. 근데 리듬감이 떨어지게 들려요. 그러니까, 따, 따다다다, 반동으로 가야 돼, 이때는. 제가 웬만하면 반동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반동을 써야 돼요, 근데. 자, 이렇게는 아니고, 자, 팔로 치라는 게 아니고, 손목. 이렇게 손목 따 따다다다 따다다단. 자, 이 곡은 지금 보시면은 빠른 곡이 아니잖아요. 엄청 빠른 곡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예요. 사실 그냥 발라드예요. 발라드 리듬만 모던 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템포가 빠르다. 예를 들어 엄청 빠른 곡이다 그러면 팔을 쓰면 안 돼요. 손목 손목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는 템포가 빠르지 않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가죠? 자, 코드 살펴볼게요. 코드. 오른손을 딱 키면 설명할 게 없어요. 똑같으니까.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자, 전주 부분에 보면은 그 장범준 치는 걸 봐봤어요.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add 2를,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A에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C 부분을 이렇게 멜로디를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런 소리 나요.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전주랑. 그, 원곡이랑. 이런 게 있습니다. A를 이렇게 잡고, B를 이렇게 잡았던 얘기예요. B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몰라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저도 안 써요, 이거 잘. 이거 안 써요. 장범준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코드, 그다음에 뭐 E2. 이런 코드를 좋아해, 즐겨 쓰더라고요. 잘안 써요. 그냥, 자, 기본 할 때는 A2, 그냥,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자, 네 마디를 다칠 필요 없고, 한 뭐, 제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면 돼요. 한두 마디 치고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E add 2.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기본 E로 치면 돼요. 근데 장범준은 이렇게 칩니다. E에서 add 2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음이? 예? 파샵. 그죠? F샵이죠, F샵. 여기 F샵. 그러니까 E에서 F샵이니까 엄지를 내려서 E7을 이렇게 내려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엄지를 완전 내려야 돼. F, 그, 하이코드 잡듯이 완전히 내려야 돼. 자,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B 슬러시 D샵. B 슬러시 D샵. 자, B가 이거잖아요, B가. B가 이건데, 베이스 D샵이 여기니까. 자, 저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3, 4, 5번 줄을 이렇게 눌러요. 꺾어서 눌러야 돼요. 그다음 6번 줄까지 뮤트. 꺾어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자, B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잡아요.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고, 약지로 D샵. 자,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요. 보세요. 6번 줄 뮤트가 돼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A 슬래시 C샵. 두칸 왼쪽으로 이동하죠. 모양 그대로. A 슬래시 C샵. 그 다음에 A 마이너 슬래시 C. 그냥 우리 알고는 A 마이너에서 베이스 C 새끼손가락으로 엄지로 뮤트 해줘야겠죠. 6번 줄 뮤트 엄지로 뮤트 엄지 가운데. 예. 그 다음에 E 슬래시 B E 코드의 베이스 B 6번 줄 뮤트 6번 줄 뮤트예요. A 샵 마이너 7 플랫 5. 자, B 플랫 B 플랫 마이너 7 플랫 5죠. 똑같죠. A 샵이나 B 플랫 똑같죠. 여기 위아래 뮤트입니다. 1번, 6번 뮤트.
거죠. A2 다시. 그 다음에 멍할 뿐이었지. D2. 그 다음 G. 난 이리 더 바본지. D, D 슬러시 F샵. D2 슬러시 F샵. C 슬러시 E. 6번 줄 열어줘야겠죠. C 코드에 6번 줄 개방.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 C 마이너 슬러시 E 플랫. 엄지 같이 가야 돼요. 자, 이거 그대로. 1, 2번 그대로. 1, 2번하고 엄지 그대로. 엄지 그대로. 여기까지 가야죠. 이렇게.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C에서 보세요. 세 칸 이동하고, 마이너 잡고, 베이스까지. 요 자세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 이때는 1번 줄 뮤트입니다. 1번 줄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G 슬래시 D까지 연결. G 슬래시 D. 검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검지로 왼쪽으로 밀어주고. 그,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F 코드 약식으로 잡을 때 폼이에요. G 코드를 이렇게 잡아요. 이것도 1번, 6번 뮤트입니다. G 슬래시 D. 자,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7 플랫 5. C 샵 마이너 7 플랫 5.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검지 베이스만 바꾸면 돼요. 베이스만. 엄지가 내려가야 돼요. 일단 엄지가 내려가야 돼요. 자, 이때 1번을 저는 뮤트입니다. 저는 뮤트예요. 왜냐, 요거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좀 어려워요. 뮤트 하기가. 힘이 들어가 뮤트가 안 돼요. 근데 뭐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잡아도. 네? 뮤트. 이렇게 갑니다. 저는. 또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A 슬래시 B. 아까 우리 잡았다 A2에서 베이스 B. 6번 줄 뮤트. 자, 그 다음 다시 A2. A2. 그 다음에 E 슬래시 G 샵. E 슬래시 G 샵 두 가지, 두 가지. 자, 기본은 그냥 이거예요. 기본은. 1, 3, 4, 2 폼. 이게 기본이고, 이제 기타 좀 오래 친 사람들은 재즈 코드 형식으로 가져야 돼요. A2에서 이렇게 잡고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약지로 밀어주고 이렇게 잡고. 이게 또 우리 전 아까 잡았던 폼이잖아요. 그죠? 손가락만 바뀌고 새끼로 이렇게 잡아야 돼. 재즈 코드.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이거 이게 어려운 기본만 먼저 하세요. 일단 기본 하고 되는 분들, 되는 분들 바꾸면 돼요. 중국발은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 자, 그 다음 제일 어려운 부분 나왔어요. 코드 3개. 따, 따, 따 이 부분. 코드는 이렇게 되죠. 빠. 2를 이쪽 7프렛. 빠, 빠, 빠. 자, 이거는 그 일단 리듬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본 그냥 쉬운 코드 A-7, D7, G로 연습하면 돼요. 그냥 딱 이런 식으로. 따, 으따, 따 이렇게 되죠. 따, 으따, 따 A-7, D7, G로 할게요. 그냥 따, 으따, 자, 이게 발이 맞아야 됩니다. 발이 맞아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G 메이저 7. G 메이저 7. 재즈 코드, 재즈 코드. 자, 원래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저는 엄지로 많이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 C 뭐 add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C, D로 칠게요. 거기 C, D로 코드 두 개잖아요. 한 마디 코드 두 개 D를 당겨 쳐야 돼. 그래서 C, D. 뒤에 싱코페이션 따, 따, 따.
자, CD 해볼게요. CD. CD.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자. CD. 그 부분. 같이 해볼게요. 자, 1, 2, 3, 4. C, D. 한 번 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 넘어갑니다. 뒤에 똑같죠? 그다음 맨 마지막 그대여서 고마워 하고 간주 E C샵 마이너 A2 A슬래시 B 이렇게 가고요. 똑같습니다. 자, 뒤에 더 나와있는데 어차피 반복이라 따로 설명 않고 같이 한번 쭉 한번 해보죠. 우리 쭉 한번 해볼게요. 어렵더라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래 부르셔도 돼요. 회장님 크게 부르세요. 크게. 예? 대답을 하네요. 노래 크게 부르시라고. 크게 또 못 들으세요. 하면 또 노래 크게 불러줘요. 나 지금 목 아파가지고 못 부르겠어. 갑니다. 전주 두 마디 하고 들어갈게요. 그냥 두 마디만 하고 갑니다. 자,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질 무렵 해질 무렵 바람도 여기까지 2로 마무리.